재율입니다. 와! 네, 제가 서울 뮤직 페스티벌에 또 초대된 건 처음이라가지고 지금 되게 떨리는데 호흡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또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노들섬에 또 도착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여러분도 어떻게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사실 제가 뷰티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아 이번에 뷰티 체험전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아쉽게도 무대 해야 돼가지고 못 가봤지 뭐예요. 여러분들이 제 목까지 알차게 즐겼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제 솔로 데뷔곡인 클래시라는 곡인데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저도 즐겁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뜻깊네요. 네. 이어서 다음 곡을 또 계속 들려드려야겠죠.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곡들을 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 네! 가자! 조용히 예쁘다! 무대 시작! 기억나 처음 느껴 이런 상쾌야 말야 거짓말 같은 sunshine 고를 질러 달콤해 I'm not afraid to die.
괜찮아요. 괜찮아. 여러분, 뭐 저는 너무 즐겁게 잘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즐거우신가요? 네. 정말 다행입니다. 앞서 들려드린 곡은 저희 앨범 안에 수록되어 있는 롤러스케이트라는 곡과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인 데이식스 선배님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곡이에요. 와! 오! 오! 감사합니다. 네, 고마워요. 그리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뒤에 이제 10월 24일에 오프스 22 YORS IN 마이너로 제가 컴백을 하게 됩니다. 와! 네, 제 컴백 곡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러면 긴말하지 않겠습니다. 바로 다음 곡 설명드릴게요. 다음 곡은 여러분들 모두가 또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 어떻게 알았지? 맞아요, 러브슛입니다. 네, 바로 들려드릴게요. 가자! 이쁘다! 사랑해, 해로운 배경 You make me feel good.